그건 이틀에 한 번씩 했어야 되는데 태어나고 한 번도 안 했어. 나 내가 태어난 날 아침에 했으니까 5일 동안 안 했지. 그러니까 내가 씨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네. 내가 언제 네 주변에 친밀상 그거 엄마 난 너 대인관계가 속상해서 그래. 야야야 다. 야 근데 다 뭐가? 지금 그게 테이프가 다 업체 버려. 아니 아니 이, 이게 여기 다 밑에 군대가 아, 나고 어 다 지금 느낌 들어. 아프진 않지? 야 여기서 느낌이다. 근데 여기 손가락에 그치? 무슨 소리야? 최초 공개. 어. 와 헐 왜 왜 헐 침이 여기 있어. 헐 뭘 헐 헐 홀리 아, 쉣. 치즈 먹을래. 팔꿈치 뼈 인사해 오랜만에. 안녕. 나 잘 왔어. 인사 잘 왔네. 혼자 못할 만했네. 안 했냐고 나한테 아까. 아! 야! 아! 진짜? 아! 그냥 차가운 느낌? 뭐야. 아 진짜 엄살 진짜로. 야 여기 너무 아플 것 같아. 어떻게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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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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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진짜로? 아니. 왜 그래? 차가운 느낌인 것 같아. 왜 근데 따갑다고? 따갑다고 느낀 것 같아 내가 지금. 지금 괜찮지? 미안해. 감사합니다. 와 카메라 켜져 있으니까 왕정이 없으면 개 됐을 텐데. 프레임 하나 존나 할 때. 너가 했잖아 프레임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잖아. 내가 말했잖아 속상해서 그렇다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거? 혼자 할 수 없는데 씨. 아 싫어. 아 싫어 쓰지 마 이런 거. 아니 너가 그랬잖아 아까 분명. 그만 그만해 이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카메라 꺼져 있을 때 또 하면 나 카메라 켜지고 또 얘기한다. 알았어. 야 진짜. 네 그만 찍읍시다. 아니요? 안 하는데? 그래서 잘 돌봐줄 거야. 돌봐줄 좀 그렇지? 언제까지?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잘해준다 아버지. 뭐야? 아 존나 야마치다. 존나 웃더라고. 이거 신으로 에이폰 뒤에서 찍혔어. 왜? 더 잘 찍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2주 만에 병원을 왔습니다. 지금 오늘 과연 풀 수 있을 것인가? 철심을 그때 뺄 분명히 것인가? 풀어준다 그랬거든? 안 풀어준다고 어떡하지? 이걸 하고 싶어? 나 못해? 아, 나 하루라도 더 하고 싶으면 칠 것 같은데? 너 안 풀 것 같냐 너 느낌에? 나 한 일주일은 왜 더 할 것 같지? 느낌?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어필해야 되겠다. 뭐? 우리 통증이 없네요? 다 나았나보다. 안녕하세요. 에이, 괜찮아? 네. 아이고. 다 붙은 건가요? 아니, 아직 네? 아직 멀었어. 뭘 벌써 다음부터. 2주 있다 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제가. 뭘 풀어줘? 아니, 이거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했는데, 2주 있다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오늘 철심은 빼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철심도 둘 거예요. 주시면 하고 이쪽으로 와야지. 요거만 하게 해주시라. 말도 안 되는 걸. 너무 충격적이네. 2주를 더 같이 너무 충격적이다, 나 지금. 엄살을 빼신다고 그때. 근데 그런 적 없다 는데 교수님은? 아 2주 있다 경과보고자 그런 걸 내가 뺐다고 얘기해. 그래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더 와야 된다고 기억한댔잖아. 야 이거 빨리 차에 타서 하자. 안 할 거야 나. 해! 아니 나 반응을 할 거야. 교수님이 그동안 말 존나 잘 들었어. 조심해야 된댔어. 드디어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드디어 푸는 날입니다. 확실해요 근데? 몰라. 안 풀어준다 진짜 저기서 엎드릴 거야. 아파요? 네.
있을까? 지금 참을 수 있을까? 아, 너무 아픈데. 엄청 되게 많이 치. 애들도 뽑았는데. 아. 저 이거 박혜성 한번 보시고. 어, 이거. 오. 아, 이거구나. 이거는. 와, 끝났다. 나 고생했다. 이제 재활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서든 할 수가 있어. 아까 선생님 말했지. 계속 이렇게 하라고. 어. 그동안 걱정해주신 우리 케찹이 여러분, 드디어 진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활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후기를 봤는데 1년 동안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재활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된대, 6개월이 지나도. 팔꿈치의 이동을 축하해줘. 반가워. 잘 살아보자고 말해. 나랑 잘 지내보자. 고마워. 미안해. 와, 가서 손톱부터 잘라야 되겠다. 희윤이 왼쪽 손을 노리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아, 자꾸 왼쪽 손 부러뜨릴 거래 자기가. 병원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고.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아니, 왼쪽에 이거 차고 다녀야 되겠다, 평소에.